안녕하세요. 한유미입니다. 제가 또 오늘 소중한 분 한 분 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가워요. 아, 정말 반갑습니다. 네. 일단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명실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실입니다. 네. 와! 반갑습니다. 네, 또 저희는 또 부면이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또 반가워요. 그러니까. 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까 물어봤는데 물어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네. 근데 꼭 물어보고 싶어요. 잘 지내고 계셨어요? 근데도 안 말하고 있었는데 네. 또 우리 박물수니까 또 알려드려야지. 예. 아, 저는 지금 사업을 했잖아요. 네. 사업을 좀 놓고 좀 휴양 중입니다. 아 잠깐 쉬고 계세요? 예, 쉬고 계셔서 이 세상을 좀 예. 즐기고 계세요? 아니 느끼고 있어요. 느끼고 있어요. 우리 추종아 기자님 채널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늘 죽여보는 채널이거든요. 제가 네. 탈북자 채널 몇 개를 안 보는데 사실은 네. 라이벌이잖아요. 예. 다. 다 라이벌. 네. 라이벌이지. 근데 네. 제가 존경하는 이런 채널이 좀 있거든요. 그게 우리 추종아 기자님 채널이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박물실을 봤죠. 예. 저 박물이는 자기 채널 안 하고 저기가 앉아있을 때 그런 공부에도 좀 방울이는 왜 저기가 네. 있을까? 그래서 네. 전화를 해보면 또 그렇고 네. 해가지고 네. 그거는 이제 네. 후에 만나면 알게 되리라. 그렇죠. 네.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또 반갑기도 하고 네. 너무 좋았어요. 야, 우리 그 기자님이 채널을 우리 그 저기 영상을 꼭 봐주세요, 기자님. 제가 모시고 이렇게 오는 분들은 박물이를 보고 이제 출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자님을 그렇죠. 다 출연하기 때문에 너무 잘생겼어요. 네, 아, 잘생겼어요?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PD님이 저렇게 크게 웃으시는데 네,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. 네. 아, 저는 사람이 인물이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섹시한 사람을 좋아합니다. 와, 내생남. 내생남. 우리 기자님 최고예요. 예, 딱 이게 이거 하는 거 보면 맞아요. 딱 내가 섹시해 네. 보이더라고요. 저는 내중녀예요. 내가 도남녀잖아. 어떻게 내가 똑같지? 아이고 정말. 내중녀. 내중녀 두 명에서 한번 예. 들어봅시다. 네. 언제 탈북하셨어요? 아, 저는 탈북을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. 사실 북한 실정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참이 좀 따분할 정도로 지금은 저는 96년 예. 예, 5월에 탈북했습니다. 이야, 예. 일찍 나왔네요. 예, 저는 예. 정말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오면 여기서 투자청문회 활동하겠는데 저는 콜라 한 잔에 잘못 마시고 랍치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리버리해서 넘어와서 지금도 어리버리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내둔녀 우리 둘다 내둔녀 정말 남들은 큰 뜻을 품고 정말 네. 이 나라를 자유롭게 만들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으리 이렇게 네. 결심을 하고 네. 넘어온다는데 네. 아니면 먹을 거를 찾아서 온다든지 뭐 이렇게 뜻이 있었는데 저는 뜻이 없었습니다. 뜻이 없고 콜라에 콜라 한 잔에 먹고 잠자다가 네. 깨어보니 중국에 있고 중국에서 또 돈에 또 팔려가서 예. 뭐 인생은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. 계획대로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우연중에 넘어가는 거예요. 아니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웃겨요? 아니 인생은 그렇더라고요. 뭐 네. 설계대로 됐으면 제가 좀 북한에 앉아서 해야죠. 그렇지. 아 그래요? 저는 북한에서 어떤 인생 설계를 하셨어요? 저는 북한에서 배를 타는 지성이었어요. 지성. 예. 북한에서는 꿈의 직업이죠. 그때 당시 예. 90년대 말하면 예. 아무나 탈 수 없다는 그 배를 탄 여자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그것도 고깃배도 아니고 해안부. 해안부 산하에 또 배를 타다 보니까 저는 아주 군복도 입고 예. 해안부 군복도 입으면서 꿈의 직업이었죠. 솔직히 예. 뭐 돈도 부럽지 않겠었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미아웃했어요. 이 정도로 이만한 배경을 가지고 미아웃했어요. 그러니까요. 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.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인생은 예. 내 맘대로 안 되더라. 동해안 우리는 남해가 없잖아요. 동해안을 다니다 보니까 네. 무조건 신분이 좋아야 돼요. 신분이 확실하고 현재 신분 좋아야 되고 네. 가면 또 이 거기에 가려면 여기서는 해양부에랑 대체로 무역배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무역배 타려면 그도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태우잖아요.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해양단과대학이라든가 다른 데 졸업해서 지금 무역선을 타기 전에 타는 국내 무역이죠.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보면 전문대는 다 나와요. 전체.
그러면 그럼요. 북한에서 그 전문대를 나와야지 예. 그 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배는 그래요. 고배는 고배는 왜 고배만 그래? 해양부 맨가 거기서 무역선을 타야 되니까 무역선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그러네. 그러면 최대한 해양부 바깥에 안 나오든지 또 무전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? 무슨 학교라도 나와야 되잖아요. 그 배워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일단은 기능학 함순 전문 기능학 학교라도 나와야지 그. 야, 알았습니다. 나 같은 건 또 아예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이명실 씨는 그저 북한에서 그저 빽이 있는 집안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. 그저 권력이 우리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권력이 힘이 좀 있는 집이었습니다. 그렇죠. 또 권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와요. 또. 아 그렇죠. 네 맞아요.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콜라에 홀따닥 넘어가가지고 제가 우리 청진은 네. 북경 지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. 이 여행 중에 없으면 근데 저는 또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북법으로 다닐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. 예. 그래가지고 뭐 남들처럼 행방떠난다든가 이런 일은 아가씨 때니까 더 있을 수도 없었고 제 소망은 좀 이렇게 좀 중국 땅을 좀 보는 거였는데 예. 우리 일가 친척이 뭐 별로 항해도 쪽 돼가지고 그런 게 없었어요. 근데 한 친척이 예. 육군단 막 그때 막 육군단이 없어지면서 구군단이 생기면서 막 군대들 이동이 일어나면서 예. 저기 강원도에서 있던 군, 우리 군부대에 있던 분이 예. 양당도 예. 쪽으로 갔어요. 갔어요. 예. 근데 그 집 딸이 결혼식에 하게 됐어요. 예. 전보가 왔어요. 예. 전보라니까 여기 사람들은 좀 생소하죠? 예. 전보가 왔습니다. 그래서 전보가 있으면 뭐가 나온다? 여행 중이 나올 수 있지. 예. 근데 우리 주민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. 아버지도 심장이 안 가고 못한다지. 딴삼단이라고 하는데 뭐 모두 뭐 진짜 가차 치료다 우라운데 사촌 누나 예, 예. 딸이니까 예. 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. 가면 예, 예. 부서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. 예. 근데 저는 마음대로 여행 중이 날씨. 가고 싶어 죽겠는 거야. 가면 앞에 중국이 보인다는데. 근데 우리 아빠는 예. 해산이라는 데가 나도 태어나서 못 가봤고 해산이라는 것도 일단 알았지만 어떻게 생긴 것인지 난 해산시니까 우리 청진시처럼 엄청 큰 줄 알았지. 그래서 아 나 가겠다. 내 죽기 전에 중국에 좀 보고 죽겠다고.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국경지역은 사람을 막 이렇게 그때 막 소문이 막 돌고 이러니까 못 가게 했어. 예. 근데 여행 중이 딱 나왔네. 예. 두줄 딱 되고 그걸 하거나 받을 수 없잖아. 예. 좀 가겠다 해가지고 떠난 길이었죠. 예. 근데 결혼 집으로 잔 집으로 가다가 갔는데 예. 해산이란데 기차가 들어가야 나오더라고. 기차가 계속 연착이 아니라 미정이 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면 북한에서 남집에서 밥 먹는 게 계속 눈치 보일까 안 보일까? 보이죠. 눈치 그러니까 보이지. 나와서 한 끼는 협동 그때 협동 식당 있었어요. 예. 협동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국 가서 아버지 회사로 예. 사무실로 전화하는 거지. 예. 아빠 여기 화물차 오는 거라도 좀 좀 보내주세요. 이름에 좀 그러니까 아빠는 외지에 갔는데. 그러다가 벽돌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라 들어갔는데 자 집으로 갔다가 고립됐어. 예. 북한은 여기는 미정이 아마 잘 모르더라고. 예. 북한은 미정이 아주 만연하게 있습니다. 그렇죠, 맞아요. 연착이 아니라 미정. 그러니까 거기서 벽돌 식당 들어갔는데 그때 알았을 때잖아. 23살 아마 23살이니까 한참 꽃봉오리 같은 여자지. 예.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해산이란 데가 오 산골이더라고. 내가 생각했던 시내가 아니야. 어디 하나 꼭 같은 기분 들어. 시커머고. 당연히 해산시랑 청진시랑 다르죠. 완전 폭이 다르잖아. 그래서 그러니까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. 우리는 대체로 일본 제품을 많이 입어가지고 옷이 중국 제품이니까 촌티가 팍 나는 거야. 이렇게 딱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봐. 그러면 좀 약간 청진들 이리. 청진의 여자야? 근데 정말 청진에서 왔다면 다들 오 이래. 그 밥 먹으러 딱 들어갔던 그 아주머니가 쟤는 여기 여자가 탔는데 해서 내가 청진에서 왔어요. 그러니까 글쎄 때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스해지지 이쁘다 할 때 아니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나 그렇죠. 콜라 경우 내놓은데 나는 콜라는 청진에서 예약식당 가면 코카콜라 이렇게 캔으로 된 거. 예. 근데 저는 그걸 음료수로 먹은 게 아니고 아사히 맥주하고 섞어서 마셨거든. 그래서 난 이거는 아사히 맥주 먹을 때 섞어 먹는 건 줄 알았어. 아 콜라하고 맥주를 섞어서 마셨어요? 아, 복숭아도 올라가면서 뭐 넘기는 게 좀 좋아. 야, 손 놀림도 많이 마시는 게 좋아. 그래서 그렇게 마시는데 예. 페트병이 나오는데 난 태어나서 페트병 먹는 거
우리도 콜라 처음 봤는데 이렇게 큰 거. 네. 꽤 한 컵 주더라고. 거기 뭐 비싼 거나 그렇게 마셔. 솔직히 말해서. 거기서는 비싼 거거든. 그래서 이쁘다니까 주니까 기분 좋았지. 그렇죠. 그래서 아, 청년단 달라고 이렇게 먹을 줄 안다고. 그래서 한 잔도 안 마셨지. 그 다음 먹기도 맛있게 마셨는데 예. 매롱매롱 그 다음부터 먹었지. 야, 거기다 그러면은 집 생각하고 수면제나 이런 걸 타가지고 그 해산사람, 그 식당 사람이 아 얘를 딱 보니까 해산사랑 같지 않다, 얘를 중국에 넘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었던 거지. 네, 상품 가치가 아 얘는 넘기면 돈이 좀 되겠다 이래고 이쁘다 그랬는데 언니가 이쁘다고 좋네 콜라까지 주네 하고 마셨다 보니까 중국에 다시 북한 가리라산에 있으니까 예. 가면 내 그 집 가서 아담낸다고 왜 그 집을 찾아가서 식당이니까 그 내가 그 장마당 옆에였거든. 지금도 그 집에 가서 정말 무겁댔다고 그때 당시 예. 그러니까 기억 지금도 가면 내가 갈 수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해산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 어느 집 그때 그기다 식당을 뭐 여기처럼 누구나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알 수 있겠어요. 물어봤더니 예. 내가 거기서 몇 번째 골목 이런 걸 모르잖아. 그래서 나와서 딱 보이는 거다 하니까 식당 사장 이름도 모르고 모르지 예. 뭐, 나는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눈에 가도 모르지 혹시 내 생각에는 갈 수 있다고